그리고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메모 해 놓으셨다가 하시고 아니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짠. 네. 그래서 포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라벨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나무 모양을 라벨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보통 우리가 와인 라벨을 볼 때, 뭔가 뭐 샷도 큰 저택의 그림이 있다거나 뭔가 풍경의 그림이 있다라는 건, 아, 이 와인이 생산되는 곳에 풍경이 그렇구나, 이걸 감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찾아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르볼레스가 뭐지? 브랜드 명으로 쓰기는 하지만 이게 뭐 보통은 지명일 수도 있고요. 쓰는 이름들이.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누구를 이렇게 뭐 기리면서 이렇게 헌정하는 와인으로 만들 때는 사람 이름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찾아본 거죠. 아르볼레스가 뭐지? 했더니 나무였고, 그리고 이, 그러면은 그랑로스 아르볼레스라고 했는데, 그럼 큰 나무가 있나? 해서 다시 지역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포플러스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었던 거여서, 그러면 아 이런 곳에서 와인이 자라는데 그럼 이 와인이 아, 이, 와, 이 나무가 어떤 영향을 주지? 하고 또 찾아봤더니 바로 지역 옆에 안데스 산맥이 있는 거예요. 뒤에 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서 넘어오는 큰 바람을 막아주는 큰 숲이 있어서 이 와인 생산을 돕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칠레나 또 아르헨티나나 스페인 와인을 보실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데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데가. 보데가는 뭐 집이라는 의미도 될 거고, 어떤 그 와이너리,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구역을 정해서 여기서 와인을 만듭니다 할때 보데가드 뭐시기 뭐시기 이러면 보데가드 나바로 코로나스, 그러면 코로나스 와이너리, 나바로 코로나스. 그래서 뭐 어떤 그 회사 이 명칭 앞에 보시면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샤또라는 거는 프랑스 와인에서 많이 등장하는 명칭인데, 보통 더 저택이나 성을 중심으로 포도밭, 양조장, 숙성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 보데가 놀러 가자 그러면 와이너리 놀러 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데가에 다녀왔어 그러면 와이너리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어에서 주로 사용하니까 남미에서도 이 단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이 와인의 생산자는 나바로 코레아스예요. 코레아스고 와인 생산자가 나바로 코레아스, 와인의 이름이 그랑로스 아르볼레스 비앙코, 그리고 생산지는 멘도사. 그리고 생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라벨에서는 도저히 볼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이름을 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회사의 공식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 궁금하면 이렇게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가 안데스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넘어오는 세찬 바람을 맞고 여기는 지금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이런 숲이 방패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보통 이런 계곡 지역에 많이 추울 수 있는데, 많이 차가운 바람,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포도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포도의 나무의 높이보다 훨씬 높은 나무가 이렇게 막아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포도가 생산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제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지적 도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과 여기 포도밭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와인 라벨에서 다볼수 없었던 정보들을 들어가서 볼수 있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번역 기능이 있으니까 글씨를 보실 거면 번역 기능 이용해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제가 지금 생산되는 그 와인들이 나올 때마다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르헨티나 지도예요. 여기 길게 이만큼 왼쪽에 제일 긴 이게 거의 뭐 5,000km 넘는다 하죠. 그 칠레는 길게 생겼고 그 옆으로 더 넓게 길게 생긴 곳이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여러 와인 산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멘도사라고 하는 와인 생산지를 기억해 놓으시면 가장 네, 자주 볼수 있는 와인 생산지가 멘도사라고 하는 와인 생산지입니다. 멘도사. 요 자료들은 제가 또 저희 그 조이스
그 시크릿 박스 방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와인 생산지 멘도사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부적인 지명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이 와인은 조금 더 좋은 와인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킬 박스에서 구매한 와인들은 대부분 실제 소매 가격 2만 원, 3만 원대 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멘도사라고 하는 메인 생산지에서 생산이 된 아르헨티나 와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와인은 대략 난감이에요. 없어요, 정보가. 테라 마제이. 이게 다고요. 아, 그러면은 테라는 원래 대지, 땅 이런 의미니까 마제이의 땅에서 난 와인이구나. 근데 제가 이제 와인 라벨을 자주 보고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 마제이는 왠지 이탈리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탈리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늠하는 거죠. 아, 이탈리아 와인일 거야 정도로 가늠하는 거고 지금 이 라벨 상에서 볼수 있는 와인 정보는 자, 1435년. 보통 우리가 와인 라벨에 숫자가 써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빈티지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됐죠. 600년이 넘었어요. 그럼 60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와인이 설마 600년 된 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설립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435년부터 만들어진 생산을 한 와인 가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보통 이탈리아는 가족 중심으로 대대로 이렇게 대를 이어오면 10대, 뭐 11대째 이렇게 와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www.matjei.it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탈리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고 막그 구글에서 막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런 와인들을 보면 앞에 와인 만약에 여러분 정보가 많이 없으면 백라벨에 와인의 정보들이 많이 있기는 마련인데 그래서 백라벨을 봤는데 백라벨에도 별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제가 또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보냐면 여기 이제 와인 서처라고 하는 그 와인 검색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비비노나 인비노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저는 와인 서처를 주로 찾거든요. 그랬더니 이 와인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마제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도 이 와인이 없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산자들이 어떤 와인을 생산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는 라벨을 바꿔서 생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와인을 사셨다 해도 그 와인이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라벨을 못 찾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와인 서처에서 보니까 제가 거의 대부분 와인들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인 서처에서 봤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가격이 2만 원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게는 한 3배, 한 2배 정도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소비자 가격으로 사시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제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굉장히 또 수입사에서 저렴하게 제공을 받아서 2만 원 얼마였죠? 2만 원 초반대인가? 2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제가 이 와인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품종은 이 라벨 자체는 없지만 여기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로 다볼라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 있고 산지오 베제가 들어갔고 뭐 메를로 알리칸테 이런 포도 품종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와인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네로 다볼라는 원래 이탈리아 중에서도 시칠리아에서 재배하는 품종인데 아 그럼 이 와인이 시칠리아에서 왔다는 얘긴가 하고 이제 타고 들어간 거죠. 자 어디에서 온 와인이냐면 여기가 이제 시칠리 지도예요. 시칠리아 지도인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생겼으면 섬이 두 개가 있어요. 큰 시칠리 섬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프랑스에 조금 더 가깝게 있는 샤르데나라고 하는 섬이 있고 이탈리아는 이두 섬을 포함해서 모두 20개 지역으로 대륙이 18개, 섬두 개, 20개 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서 다 와인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이 이탈리아라는 곳은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돼 왔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 베네 어디 베니스에서 아니야 너 이탈리아에서 왔어?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 아니 나 베니스 사람이야. 너 이탈리아에서 왔어? 아니 나 토스카나 사람이야. 지역색이 굉장히 강해요. 가령 우리가 어디 외국에 나가서 나 한국에서 왔구나. 아니 나 광주 사람이야.
아니, 나 부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지역성이 강하고 지역마다 재배하는 포도 품종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네로 나볼라라고 하는 포도 품종은 여기 시칠리에서 주로 재배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시칠리에서 온 와인이겠네 하고 제가 들어가서 좀 정보를 더 보니까 여기 노토라고 하는 근처의 지역에서 와인이 왔더라고요. 저는 2년 전에 이 지역을 와인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기 지금 위에 잠깐 보시면 에트나라고 하는 거 보이죠? 지금 그 지구상에 몇개 남아있지 않은 활화산 중에 하나예요. 에트나는 제가 있는 동안에도 막 계속 화산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이 화산 지역에도 와인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노토나 엘로로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와인 여행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와인은 그래서 네로다볼라라고 하는 품종인데, 네로다볼라라는 포도 품종은 굉장히 색이 진하고, 여기가 지금 위치로 보시면 굉장히 아프리카에 거의 가까워. 여기 옆으로 가, 여기 아래 가면 몰타가 있고, 몰타 옆으로 가면 알제리, 모나코 이런 그 선상에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탈리아 북부 어디보다도 여기는 훨씬 더 뜨겁겠죠. 그래서 우리가 와인 공부를 하면서 생산지에 대한 지도를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건 여러분들 와인을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좀 서늘한 곳에서 와인을 생산했나? 아니면 좀 엄청 뜨거운 거 생산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와인의 향의 종류가 달라져요. 와인 풍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적어도 내가 품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지역이 어디였는지, 그래서 전체 지도를 보면서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 그 와이너리가 있는 곳의 풍경이에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요.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칠레로 갈게요. 저희 오늘 여기저기 많이 다닐 거예요. 뭐 유럽도 다니고 유럽에 아까 지금 이탈리아 갔다가 처음에는 아르헨티나 남미에 있다가 이탈리아로 갔다가 지금 다시 칠레로 넘어왔습니다. 칠레. 자, 와인 라벨 한번 볼게요. 뭐가 보이나요? 뭐 이렇게 문장이 보이고요. 문장. 이제 그이 와인 회사의 뭐 이렇게 로고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mily owned since 1935년. 아, 이 회사는 1935년부터 운영을 했다는 얘기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부터? 1935년부터 가족이 소유해서 운영해온 회사다. 이런 것을 이제 가족 경영 와이너리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고, 아니면 뭐 어떤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뀐 농장하고요. 그리고 한 주인이 대대로 운영을 해온 농장하고 어떤 곳이 더 품질이 좋을까요? 어떤 의미냐면 땅도 자연도 그 거기서 예를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주인이 바뀌면 아무래도 과도기를 겪게 되잖아요. 과도기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 없이 한 주인이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손자가 그 포도밭에서 노른 거예요. 놀았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배운다기보다, 요 시기에 할아버지가 포도를 이렇게 하는 걸 봤어. 아버지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를 이어서, 손자가 또는 아들이 하더라도, 그런, 다시 자연과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 경영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와이너리들을 방문해 보면 포도가 평균 수령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건강한 포도가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알기로 한 30년,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되면 너무 올드바인이어서 포도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몇년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 60년 그래. 그런데 어떻게 포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대? 나도 몰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 계속 운영을 해오니까 아마 포도밭들이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쓰지 않는 와이너리들은 가족 경영 와이너리 아니지만 이렇게 가족 경영 와이너리인 경우에 이걸 자랑 삼아 쓰는 거죠. 그래서 패밀리라고 써 파미에 뭐 패밀리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가족 경영 와이너리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생산자는 뷰마네예요. 뷰마네라고 하는 생산자예요. 그리고 여기 리제르바라고 돼 있어요. 리제르바는 보통 리저브 하면 저장, 숙성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와인마다
되게 자주 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reserve, reserva라는 단어는 흔히 써요. 그런데 이것을 쓰는데 법적으로 몇년 이상 숙성을 해야, 저장을 했어야 이 용어를 쓸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단한 곳밖에 없어요. 스페인밖에 없어요. 스페인은 이 용어를 쓰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강하지만 보통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칠레, 아르헨티나 또는 또 리저브라고 쓰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지 않은 다른 와인보다 더좀 했어. 뭐 2, 3년 더 했어. 이러면 리제르바를 쓸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뷰움 안에서 생산된 그냥 샤르도네하고 뷰움 안에서 생산된 리제르바 샤르도네를 같이 본다면 리제르바 샤르도네가 좀더 숙성을 하고 나왔구나. 조금 더 숙성된 풍미가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와인의 어떤 풍미의 강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자, 포도 품종, 샤르도네. 네, 포도 품종은 샤르도네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도 품종을 썼다는 건이 포도 품종만을 썼다는 걸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100% 썼거나 아니면 법적으로는 85%를 쓰면 라벨에 이 품종을 기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종을 기재했다라는 건 적어도 85%를 썼다는 건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거는 100%를 다쓴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에스테이트라고 했어요. 에스테이트는 뭐 실제로는 부동산 뭐 그런 어떤 땅을 의미하는데 와이너리에서는 포도가 생산되고 있는 뭐 산지 그 와이너리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와이너리에서 컬렉션 하고 있는 좋은 제품이다. 뭐 뭔가 좀 추천해주는 제품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이것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에스테이트 컬렉션 그러면 뭐 이것의 어떤 그 시리즈명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생산지가 나오네요. 발레드 콜차구아라고 나와요. 발레드 콜차구아. 발레드 콜차구아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 뭐냐면 발레가 벨리예요. 벨리. 계곡. 그렇죠? 그다음에 콜차쿠아는 이제 지명인데 그럼 콜차쿠아 계곡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럼 콜차쿠아 계곡은 어디야 하고 또 지도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구글에서 보통 검색을 할때 칠레 그 단어를 한국말로 쓰셔도 되긴 하지만 그럼 그것보다 실제 알파벳으로 써주시면 훨씬 더 자료를 찾을 때더 많은 자세한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칠레는 아까 아르헨티나 옆에 길게 이렇게 5,000km 정도 되는 보시고 실제로 와인이 생산되는 곳은 요 지역 그 센트럴 지역밖에 없어요.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해서 와인 생산이 되는데 콜차구아는 산티아고 아래에서 조금 더 아래 내려 보시면 콜차구아 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곡들이 되게 많은데 이 남미 지역에 아주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햇살은 좋은데 너무 더우면 또 힘들잖아요, 와인이. 그래서 계곡 지역에서 서늘한 기후와 뜨거운 기후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계곡 지역에서 주로 와인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는 거죠. 아, 콜차구아는 여기에 있었네? 하고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또 한번 봤어요. 그 뷰마네라고 하는 와인 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여행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와인 여행을 갈 때는 그래도 와인을 좀 즐기시거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보통 와인 여행을 많이 가는데 와인과 상관없이요. 이 건축물들도 너무너무 멋있고요. 건축물들도 너무너무 멋있고 여기에 있는 뭐 어떤 정원이라든지 또 거기 안에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꼭 나는 와인 애호가야 하지 않으셔도 관광지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여행하시게 되면 유럽의 대부분 지역들은 와인을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와이너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뭐 관광 부스 이런 데를 가서 현장에 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일정 비셨을 때 현장에 가서 여기 혹시 와인 투어 가능한 상품 있어요? 하고 데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그렇게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자. 자, 그런데 이제 뷰마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 저 뷰마네 와인. 그럼 내가 뷰마네 와인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샵에 뷰마네 와인을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많은 와인들이 있어요. 크게 유럽은 특히 보르도 같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생산자가 기껏 해봐야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와인밖에 생산을 안 해요. 그런데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미국이나 호주나 호주 우리가 신세계라 부르는 국가들은 한 이름 아래 생산자 이름 아래 품종을 바꿔서 여러 개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 여러 시리즈별로 생산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하는 와인을 사기 위해서는 뷰 마네의 샤르도네 그랑 그 리제르바 샤르도네를 주세요 해야 이 와인을 살수 있다는 거죠. 네. 신세계 와인들을 사실 때는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와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는 호주로 넘어갑니다. 꽤 멀어요. 저 칠레에서 저기 호주로 가려면 한 12시간 아니다. 남아공 갈때 12시간 걸렸고 호주는 반대로 돌면 좀 적게 걸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머네요. 자, 이 지금 라벨에서는 뭘볼수 있냐? 우리가 밀톤 파크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슈라즈라고 하는 거볼수 있고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밀톤이라고 써 있는 밀톤 파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브랜드 이름 아니면 생산자 이름이겠네 정도는 이제 자꾸 보다 보면 보여요. 네. 잘 모르겠는 거는 브랜드 아니면 생산자예요. 그럼 밀톤 파크가 브랜드 이름이거나 아니면 생산자 이름일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정도의 단서를 두고 볼게요. 그다음에 슈라즈는 포도 품종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와인 수업을 할때 와인 기초 수업에서 접근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1단계는 와인의 스타일, 그냥 뭐 스윗하냐, 드라이하냐, 아니면은 걔가 레드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이냐, 스파클링 와인, 요게 가장 1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인을 고르실 때도 그게 바로 1단계예요. 나는 화이트 와인 먹을까? 레드 와인 먹을까? 아니면 또 하나 더 하면 로제 와인 먹을까? 이제 오고. 아니면 나는 기포가 있는 와인 먹을까? 아니면 기포가 없는 와인 먹을까? 또는 단맛이 있는 와인 먹을까? 아니면 단맛이 없는 와인 먹을까?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스윗 아니면 드라이. 자, 이거 1단계이고, 요 정도만 알아도 와인 사러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뭐냐면 포도 품종으로부터의 접근이에요. 그거는 포도 품종의 특성을 조금 알고 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레드를 만드는 각각의 품종 메인 품종 한뭐 많이 배울 필요 없고 뭐 수천 종의 포도 품종이 있지만 제가 보통 기초 수업에서는 12가지에서 15가지 정도의 레드 화이트 품종 합쳐서 그 정도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 품종으로부터 접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메인 품종 안에 슈라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메인 품종 한 10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구매할 수 있는 와인의 80%가 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와인을 좀더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무슨 공부를 하냐면 지역 공부를 해요. 그러면 슈라즈인데 호주 슈라즈인지 칠레 슈라즈인지 미국 슈라즈인지 뭐 프랑스 슈라즈인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여러분들이 뭐 지역으로 들어가고 막 갑자기 품종들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다 밟아 가시면 와인 공부는 쉽게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순서를 잘 몰라서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품종을 다 외워야 될것 같고, 막 지역을 다 외워야 될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와인 공부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일단은 내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생산자예요. 왜 생산자는 와인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그 철학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같이 이제 생산자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품종, 같은 지역이어도 생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 게또 와인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와인은 슈라즈다. 그러면 슈라즈의 특징을 알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몰라, 그러면 구글에 슈라즈라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네이버보다는 저는 구글 검색을 더 많이 이제 좀 선호를 해요. 왜냐면 어쨌든 영역이 넓고 그리고 좀더 정확하고 네이버는 또 한국에서만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정보만큼은 여러분 구글에서 보시는 게더 좋아요. 자, 그러면 아, 슈라즈는 호주에서 나는 품종이래. 원래 고향은 시라는 원래 그 론이라고 하는 프랑스 론이라고 하는 지방인데 호주의 아주 뜨겁고 척박하고 건조한 그 기후에 맞게 자란 포도 품종은 슈라즈라고 부른대. 색깔도 되게 진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할 수 있고 후추 향도 나고 굉장히 진한 과일 향도 나. 그런 품종이라네라고 구글에서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뭐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저는 공부했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익히게 된 거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와인을 못 드시진 않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검색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디서 왔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왔어요.
자, 여기 이제 지명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넓어요. 자, 와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와인의 그 생산된 지역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와인이다.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좋은 와인, 이렇게 간주하셔도 거의 정확해요.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면 될수록 정확한 겁니다. 더 좋은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걸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코리아 막걸리, 경기도 막걸리, 뭐 이천 막걸리, 이동 막걸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막걸리가 제일 좋은 거지? 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 막걸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동에서 생산된 쌀로, 이동에서 양조하고, 이동해서 병이까지 해서 그 통제되는 가정 아래에서 유통까지 시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리아 막걸리라고 한다면 한국 어딘가 강원도 쌀로 저기 전라도에 가서 양조하고 경상도에서 유통 병입해서 유통을 하는 것도 다 코리아 막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좋은 통제를 받으면서 생산에서 병입까지, 포도 재배에서 병입까지 모두 다 컨트롤되는 상황 아래서 와인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는 게 좁은 지역이 표기가 될수록 좋은 와인이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밀턴 파크 빈야드는 어디에 있냐면 스톤 클락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클락은 그 호주에서 와인을 만드는 회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거든요. 아, 그럼 밀턴 파크가 회사 이름이 아니고 선클락 생산자가 생산해내는 밀턴 파크라고 하는 브랜드였네 하고 선클락에 들어가면 요 시리즈 와인들을 쭉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라벨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주소예요. 이 지금 와이너리 주소거든요. 보통 이렇게 막 숫자 들어가고 주소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실 수 있대. 이렇게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라벨에 주소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호주 지도인데요. 호주가 전체 우리나라의 뭐 거의 한 40배 된다고 하죠. 제가 호주를 1년에 3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호주를 간다고 왜 자꾸 호주를 간대를 왜 가냐는 거예요. 간대. 근데 저는 세 번을 다 다른 곳을 갔다 왔고 한 번은 시드니를 갔고 한 번은 여기 애들레이드를 갔고 한 번은 아까 우리 앞에 먼저 들어오신 분 영상 보셨죠? 거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퍼스에 아까 요쯤이 그 벙커베이 쪽이고 이쪽이 거의 다 지금 호주의 땅 끝이잖아요. 서쪽의 끝. 서쪽의 끝.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다 뭐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너무너무 음식이고 또 수제로 만든 많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뭐 이렇게 갔다 왔더니 호주를 자꾸 외관이에요. 그게 아니고 다 이제 다른 곳을 다녀왔는데 지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한 거는 여기 부분이죠. 여기. 그중에서도 남호주에서도 이쪽에 아들레이드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한 3, 40분만 벗어나면 포도밭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서 왔다는 거니까 여기 꼭 집어서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네, 한 까만 점을 표시된 이 지점 하나하나에서 왔다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서 왔다는 거니까 영역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애들레이드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또뭐 바로사밸리, 맥라렌베이 이렇게 세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표시가 됐다면 조금 더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킬박스에서는 제가 1차적으로는 가장 기본 와인들을 계속 맛보기 위해서 2만 원, 3만 원대 보통 소비자가 2, 3만 원대 정도 와인들을 선택해서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사고 있는 건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내 입맛이 약간씩 수준이 높아가게 돼요. 그때 가서 또 좋은 와인들 제가 또 많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다양하게 맛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자, 호주로 왔었고,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자, 이제 또 바빠요. 어제 또 유럽 가요, 유럽.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와인 라벨을 자주 보시다 보면, 아, 이거 대충 어느 나라겠다. 이렇게 나라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보시면 아는데, 유럽 지역들이 조금 더 그림이 많고요. 그리고 또뭐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쓰냐면 여기 비냐, 콜라다, 그리고 바이 마르케스 드 리스칼, 마르케스 드 리스칼. 그다음에 여기는 뭐죠? 엘리시오고. 근데 여기 보면 에스파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오화라고 되어 있고 리오화. 그리고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요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주소예요.
주소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의미는 없고, 그래서 뭐 produce of Spain, 아, 스페인 생산했구나. 그리고 750ml예요, 와인은. 근데 75cl이라고 보통 표기를 해요. 그러면 75cl예요, 센티리터. 750ml구나. 그러면 아니면 375ml도 있어요, 반병짜리. 그리고 비행기 타면 자주 마시는 피콜로 병은 그게 아마 200ml, 조그만 병. 그리고 또 와인은 더큰 병도 있어요. 두 배짜리, 매그넘, 1.5리터짜리 큰 병들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좀 장기 보관을 원하시면, 그렇게 좀큰 병을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숙성이 될수 있어요. 네. 조금 더 이제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공간이 좀더 많다고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컬렉션 빈티지가 2008년 저희 아이의 탄생 빈티지인데, 1.5리터짜리 병이 몇개 있어요. 왜냐면 보통 제가 태어나면서 아이를 한 20년 정도부터 후에 오픈을 해야겠다 생각했으니까 계속 이제 2008년 와인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모은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떤 와인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품종도 있고 생산자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들만 제가 모았는데 그중에 1.5리터 병들을 살수 있을 때 1.5리터 병을 산게좀 있죠. 저희 아이가 그걸 알고 있어서 엄마 이거 내 와인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엄마 지금 팔까 줄까 생각 중이야. 하는 거 봐서 20년 지나면 제가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려고요. 계산을 잘해야 되겠죠. 가격은 제가 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와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와인의 그 가문, 그 와인을 만드는 생산 가문에서는 가문의 일원이 태어나면 뭐 10박스든 20박스든 그런 것들을 좀 보관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가문의 일원이 뭐 결혼할 때, 약혼식 때, 뭔가 좀그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또 오픈해서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비냐는 스페인어로 와인이란 뜻이에요. 비냐. 그래서 비냐 어쩌고 저쩌고는 스페인 와인 보실 때, 칠레, 아르헨티나 와인 보실 때 아주 자주 보는 단어, 비냐. 그러면 콜레다, 콜라다 이거는 또 스페인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언덕에서 나는 와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브랜드예요. 네. 그러면 원래 와인은 여기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평지처럼 보이는 곳이 있고 약간 경사지가 보이죠, 사진에. 그래서 이쪽 언덕 중에서 생산을 했구나 이런 걸로 이제 가늠할 수가 있죠. 네. 보통 이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을 의미 이렇게 풍경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르케스 리스칼이라고 하는 생산자는 이그 스페인 특히 리오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거든요. 그래서 마르케스 리스칼이라고 하는 생산자가 와인을 생산했고 그리고 산지 지명이에요. 자, 그럼 리우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에 지금 안에 보면 리우아 아래에 보면 글씨가 조금 작은데 데노미나시온 디 오리진 칼리피카타라고 해서 DOC라는 원산지 통제 명칭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이태리, 뭐 독일 아니고 요세개 정도, 그러니까 다른 또 유럽 지역들도 많이 이런 걸 따르고 있는데 어느 생산지에서 생산했다라는 지명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품도 품종 써야 되고요. 생산 과정 그대로 지켜야 되고 재배 과정 그대로 지켰을 때만 리오아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인 라벨에는 뭔가 좀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품종이 없네? 품종이 왜 없지? 품종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품종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유럽 와인의 공통적인 또그 라벨의 기재 방법인데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을 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알려줬잖아, 리오아라고. 그러면 리오아에서, 리오아 이름을 쓸수 있다라는 건 리오아에서 허락하는 포도 품종만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알려준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리오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품종 와인을 마시자가 아니라 리오아 와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리오아 와인이야, 리오아 레드 와인. 리오아에서는 템프라니오라는 포도 품종하고 그리고 가르나차라는 포도 품종, 마주엘 이런 포도 품종들을 써요. 그러면 아, 그 품종으로 블렌딩을 했다는 거네? 라는 것이 리오아잖아. 이렇게. 그 정체성이 정확한 거죠. 네. 그래서 품종 이름을 쓰지 않아요. 아, 그리고 엘리치오고라고 하는 거,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바스크가 왜 자치단체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바스크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바스크 자치단체의 명칭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에스파냐지만 이걸 아마 또 바스크어도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것 같아요. 그러면 자 리오아는 어디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스페인 생산지 와인 지도인데 프랑스 여기 국경 여러분 잘 아시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여기 예,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제 산맥을 넘어와서 요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많이요. 근데 거기서 와인 많이 마셨다 그러고 포도 많이 따 먹었다 포도밭 많이 봤다. 여기가 다 지금 다 포도밭길이거든요. 여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리오아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여기가 에브로 강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리오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나바라가 있어요. 이 리오아는 스페인에서 가장 명산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산지는 리베라 델 두에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대도시 중심 보통 어디로 가냐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지역을 많이 가잖아요. 바르셀로나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있는 마드리드 그다음에 우리 누구죠? 축구 선수 누구 있는 발렌시아 뭐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바르셀로나에서는 리오아를 조금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셔야 돼요. 이 지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뭘 맛보실 수 있냐면 여기서 가까운 곳은 이제 까바, 페네데스나 아니면은 이쪽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스파클링, 스페인 스파클링이 아주 아주 유명하거든요. 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리오아는 여기 있구나. 프랑스랑 가까워요. 실제로 프랑스의 포도 재배 방법, 양조 방법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페인의 템프라니오, 가르나차 뭐 이런 포도 품종 쓴다고 했는데 블렌딩을 하는 기술을 다 프랑스 사람들한테 전파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됐냐면 프랑스가 필록세라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그 병에 전염이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재배하던 생산자들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또 이쪽에 와서 기술을 전파해주기도 하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리오아가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품종은 다르지만 블렌딩 스타일로 포도 품종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는 블렌딩 스타일로 와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와인인 것 같은데, 자, 이 와인도 대략 난감이요.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자, 비벨로라고 되어 있고, 비벨로. 그 다음에 비노 로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위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 스위트.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라벨만 봐서는, 뭐지? 자, 비노라고 썼으니까 이태리 와인이겠구나. 정도만 봤어요. 이태리 와인. 그리고 로소도 이태리어로 레드라는 뜻이에요. 레드. 그러니까 아, 이탈리아의 레드 와인인데 밑에 뭐라고 써졌냐면 또 친절하게 스위스라고 써놨거든요. 스위트 와인. 그래서 스위스. 근데 만약에 이탈리아 와인이니까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돌체라고 썼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스위스를 썼죠. 돌체가 이탈리아어로 스위타단 뜻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서 디저트 파티에 보시면 돌체라고 써 있어요. 달콤한 음식들이라는 뜻으로 쓴 거죠. 디저트 파트를. 아, 돌체는 달콤하다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찾아봐서 없어. 그러면 또뭘 보냐면 백라벨을 볼 수가 있어요. 백라벨. 백라벨도 한국식 라벨을 붙여놔서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아이고. 지금 이 생산자, 수입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보가 있어요. 뭐 비벨로는 뭐 즐겁게 즐기자라는 의미이다 정도고 실제로 제가 이게 다른 그 생산자가 만든 그 브랜드던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와인을 어느 특정 나라나 어떤 특정 행사를 위해서 따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은 했는데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다거나 한정으로 생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춤에 의해서. 보통 마주앙이 좀 그렇게 많이 생산이 돼요. 마주앙은 일단 한국에서 생산되는 경산 지역에 생산되는 와인은 전국 천주교 교구에 쓰여요. 미사주로 쓰여요. 그리고 혹시 마주앙의 메도, 뭐 마주앙의 키안티 이렇게 지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밭대기를 하는 거예요. 밭을 전체로 사서 거기에 마주앙 라벨을 좀 붙여줘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이 비벨로는 약간 지역적으로 보니까 토스카나 지역이 맞던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와인들을 좀 섞어서 포도 품종을 섞어서
최대한 좀 달콤하게 와인을 만들어서 좀 쉽게 마실 수 있는 이지 드링킹으로 할수 있는 그런 와인으로 생산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마신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이탈리아는 보세요. 자, 이탈리아 지도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글씨가 보이진 않지만 아주 큰 글씨로 한번 보면 여기 중간에 여기가 피렌체가 있는 토스카나, 움브리아, 라치오, 로마가 있는 라치오, 그 다음에 뭐 캄파니아, 바실리카, 아까 시칠리 여기 뒤로 가면은 뭐 뿔리아, 저기 위로 베니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그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디 뭐 이렇게 해서 20개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와인을 생산하는 세부 지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것을 이탈리아 와인으로 표시했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와인으로 볼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그냥 구매를 하셔야 되냐면 레드 와인인데 내가 스윗한 와인을 마시고 싶어? 이런 정도에서 정보 를 받고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제가 여섯 가지 와인을 오늘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음소거 다 켜셔도 돼요. 키셔도 돼요. 캐리 어디 갔지? 아, 캐리 계세요? 네, 소고하시고. 자,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여기 와린이 맞네요. 원순쌤도 와린이 맞죠? 소리 켜주세요. 나는 생애 처음으로 와인 수업을 들었다. 혹시? 네네네. 오케이. 우리 캐리님은 제가 그 주당 인정. 여기 주당 두분 계세요. MJ와 캐리. 거의 버금가는. 저기 항상 와인을 그 즐기시는. 스위트랑 그 뭐지? 드라이하고 저희가 고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 이게 라벨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이게 스위트라고 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품종을 제가 알고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표시 안된건 거의 드라이예요. 기본적으로 와인을 다 드라이하게 만드는 게 기본인데, 특별히 달콤한 경우에만 스위스로 표시해요. 또는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라벨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와인의 라벨에 레이트 하비스트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늦게 수확했으니까 포도의 당도가 높겠죠. 그 말을 씀으로 인해서 이 와인은 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뭐 캐나다 아이스 와인,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스윗 와인들 몇개 있잖아요. 뭐 보르도의 뭐그 노블로트 그 기부 와인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라벨에 쓰지 않았다는 건이 와인은 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디감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그거는 있는. 품종으로 좀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제 품종 공부가 조금 필요해요. 품종이 그러면은 포도마다 가지고 있는 포도의 껍질의 두께. 껍질이 두껍다는 건 색소나 탄닌이나 풍미가 더 많다는 거니까 조금 더 가벼운 얇은 것보다는 풍미가 더 진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하고 슈라즈하고 품종을 봤을 때 포도 껍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피노누아는 훨씬 더 얇아요. 그럼 색깔이 조금 더 연하고 탄닌이 적고 가볍게 마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의 특성이 나타날 수가 있죠. 카베르네 소비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품종으로 그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와인을 마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 오늘 내가 슈라즈를 마셨는데, 아, 슈라즈 이런 느낌이네? 네. 아, 샤르도네 요 정도의 느낌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오, 와인 맛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김치를 먹은 횟수만큼 먹으면 된다. 김치. 그러면, 매일 먹어야 해요. 그렇죠. 매일 삼시세끼.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희균님은 어떠셨어요? 예, 좀 도움이 되셨어요? 아, 그동안은 그냥 집에 있는 거 먹기만 했는데, 예. 마시기만 했는데,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가 좋고 나쁜지는 잘 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벨에 분명히 정보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라벨에서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라벨을 봄으로 인해서 아, 요게 레드네 화이트네 어느 나라에서 왔네 요 기본 정보
그다음에 아 이걸 좀 숙성을 했다는 거네, 뭐 달콤하다는 거네,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정보를 다 주고 있는 거죠. 와인의 스타일은. 젊어서는 레드 와인이 좋았었는데 네. 요즘은 화이트가 더 맞는 것 같으더라고요. 오. 저한테. 최근에 어떤 그래서 와인 그게 드셨어요? 며칠 전에 먹었는데 또 그냥 뭐 그냥 무조건 먹었어요. 있길래. 네. 그런데 그것을 마실 때 다른 거하고 이렇게 믹스를 해서 먹어도 되나요? 어, 와인 마실 그럼요. 때? 네. 그럼요. 그리고 와인은 원래 음식의 코스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먹거든요. 아니 저희 남편이 뭘 이렇게 타서 주던데 그냥 타서? 저는 무조건 오, 뭘 무조건 주는 타시지? 대로 먹어요. 뭘 주는 대로 먹는데 와인 네. 사으라고 또 타서 주더라고요. 아, 혹시 뭘 타시는지 나중에 한번 알려줘 보세요. 네. 아, 아, 뭘 캐리님, 타? 그 와인 잠깐만 들어봐봐요. 아, 그게 왔구나. 네. 아, 그러면 제가 다른 정보 같이 보내드릴게요. 요거 말고. 라벨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자, 또, MJ. 와인 한잔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닝은 아침엔 샴빵이지. 스파클링인데, 샴빵인데 없어, 샴빵이 없어. 샴빵이 없어. 그러면 탄산가스 물이라도. 탄산이라도 먹어야 되겠어, 맞아. 해독주스 먹었어요? 해독주스 먹었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또좀 술을 와인이랑 마시지. 주스랑 캐리랑 MJ랑 원래 아세요? 아니, 그러진 잘 않아요. 모르세요. 우리 MKY 안녕하세요. 동문. MKY 동문. 아, 안녕하세요. 부산 계세요? 해운대 쪽에, 기장에. 그냥 가끔, 같이 네, 같이 봐요. 저는 다음 달에 봐요. 네, 캐리 또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문현동, 부산 문현동, 문현동에 친정 부산. 있어요. 부산 사람. 오케이.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는 와인 있었어요? 그 라벨을 보니까 좀 도움 되세요? 어때요? 이제. 진짜 라벨, 진짜 술샘 말씀대로 황당한 라벨들이 되게 정보 많잖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이. 네. 근데 선생님은 전문가시니까 진짜 뭘 찾아서 하나라도 건지시는데 저희는 진짜 무방비 상태에서 사게 되는데 사서 또 의외로 너무 괜찮은 것들도 또 그렇죠. 있고 일단 뭐 이제 도전하는 거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그 맞아요. 먹어보고 예, 그렇게 해보고 또 괜찮으면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산다든지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죠. 혹시 라벨이 예쁘면 좀 사게 되나요? 어떤 거 그런 그런 거 없어요? 아니야. 조금 그래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러진 아니고 않아? 이제 유혹에 가격이 굉장히 넘어가지 않아요? 좋은데 가격이 좋은데 라벨에 어떤 정보가 없다 이러면 그거 한번 사보는 거죠. 사보고 다음에 먹어보고 아니면 안 사고 그니까. 이제 가격하고 여러 가지 가성비를 중요시하게 되더라고. 많이 먹게 되니까 처음에는 뭐 좋은 거막 고나는 3만 원짜리 뭐 이런 거막 먹다가 보니까 그거 뭐 하루에 한병 아니면 두병 먹으면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아주 조금 먹으니까 가격대가 자꾸 내려가요. 그 MJ가 캐리랑 진도가 좀 비슷해요. 좀더 빨라 진도가. 이 근데 진도가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아니에요.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제가 이제 지난달에는 12병짜리 박스 했다가 이번에 6병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들었다 나갔는데 몰리가 선생님 이거 일주일치 이렇게 왔어. 그래서 아니 한 달치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지? 원수님은 가끔 와인 드세요. 아니요. 근데 오늘부터 오늘 당장 마트라도 당장 가가지고 마트.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보고 한 병이라도 사서 마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그래서 마트 자주 나가보면 또 눈에 보이고, 예를 들어 오늘 쉬라 봤잖아요. 그 단어가 보이는 라벨이 있어요. 샤르도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사갖고 와보는 거지. 여행 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와인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인이 또 몸이 좋다는 걸 아는데 사실 이게 맨날 사실은 소주, 맥주 이제 우리 좋은 술 마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늘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잠깐 나갈 일이 있는데 장보러 놀러가시고 술장 한 보러. 병이 그래야 되겠어요. 네, 캐리님 이번에 온 와인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쁜 거요. 이쁜 거 근데 뭐야? 이게 보니까 스위트네. 아, 그 아닌가? 제일 예쁘죠?
네. 이게 달달하고요. 작업주예요. 레드인데 달콤해가지고. 이거 되게 궁금해요. 그거 약간 그 매운 음식, 짠 음식하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맛이 있으니까. 한국의 음식 매운 음식. 중에 왜 간장이 짜지만 않잖아요. 단짠이야, 단짠. 교촌치킨 이런 것도 오! 맛있겠다. 간장치킨, 교촌 간장치킨. 근데 너무 매운 것보다는 약간 짭짤하고 달콤한 거. 그런 거 되게 좋아. 단짠단. 막 불고기 이런 거랑도 되게 좋고. 적어놔야지. 질문 있는데요. 아니, 지금 얘기 들으니까 요거를 파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시크릿 박스로 아주 아주 좋은 가격으로 6병 해가지고 구매했어요. 지금도 가능해요. 예. 제가 지금 가격들 지금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거의 저희가 한 3만 원대 와인들을 거의 다 2만 원 미만 2만 원대로 다 샀어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샀어요. 거기 우리 톡 제가 채팅방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매번 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서 와인 시크릿 박스하고 와인 정보 드리는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뭐 질문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와인 이거 뭐예요? 하고 질문하셔도 돼요. 그런 방을 하나 운영을 하니까 그 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일단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제가 기획을 올릴 건데 한 달에 6병으로 모자라면 개인적으로 조금 보충하시고 한 달에 6병으로 이제 음주 생활을 즐겁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보는 공유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자주자주 샵에 나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공부예요. 와인, 그렇죠. 근데 그 수세님이 보내주신 와인이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좀 먹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그것도 계속 너무 오래 가니까 그렇지. 비슷한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새로 바꾸니까 되게 또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어서 지금 되게 좋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한국에 수입사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수입사별로 한번 로테이션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더 다양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또뭐 지방 특히 우리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 좋겠어요. 서울에는 와인이 진짜 풍부하고 와인을 살수 있는 데가 너무 많고 또 이렇게 경쟁이 많다 보니까 좋은 가격대 와인들을 편하게 사거든요. 근데 지방은 어느 정도 이제 한정이 있어요. 희균님은 어디세요, 지역이? 여기 대선입니다. 아, 대전. 대전도 뭐 서울에 가까우니까 괜찮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지방에 내려와서 지금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마트에서 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마트 뭐 플러스. 그리고 서울 이마트랑 셀렉션이 달라요. 지역 주민들이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쪽에서는 판매를 위해서 리스트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로드샵 없어요. 지방에는 길거리에 와인샵 없어요, 거의. 부산은 그래도 몇개 있는데 창원 같은 데는 마트나 백화점 아니면 와인 살 데가 없거든요. 하나 딱 있어요, 창원에는. 그 에비뉴 호텔 1층. 거기 하나 있어요.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이든 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일단은 도매상이나 이런 데서 일단은 거래를 좀할수 있어서 그렇게 예. 실제 이게 조금 그 비밀리에 비밀리에. 왜냐하면 제가 일반인들한테 이런 가격으로 주면은 그쪽에서도 이렇게 한대. 어쨌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구매력을 가지면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는 거다 하면 수입사에도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뭐한 개, 두개살 때는 저도 그런 유통을 아는데 원래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들 사정을 더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제 생각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 했으니까 다음 달도 셋째 주, 넷째 주쯤에 다시 한번 제가 리스트 짜서 올려드리면 아, 그때 이제 필요하면 하시면 되고 보통 저희가 하시는 분들이 나만 안 먹고 또 다른 데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먹어보고 좋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알게 된게 꿈의 여행자 저 우리 클럽에서 여행 클럽, 보고 저도 여행 클럽 알았거든요. 회원이에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채팅방이 또 따로 있나 네, 봐요. 제가 개인톡으로 채팅방 링크 드릴게요. 거기 들어와 계시면 와인 정보 받으시면 돼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일요일 아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영어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또뭘 일을 하나 벌렸네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시크릿 박스가 나가고 나서 바로 연결해서 좀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링크를 올려서 게시를 할 거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즐거운 감사합니다. 주말 보내시고요. 네, 즐거운 와인 생활, 음주 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네.